이 전쟁은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에덴 동산이 창조되어질 그때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간의 이 영적 전쟁 계속돼요.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,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가 동시에 뭐가 되냐? 이 전쟁 가운데 병사가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자녀와 됨과 동시에 병사.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. 5장에 보면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.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이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전적으로 마귀의 강계다. Devil's schemes라고. 그렇게 성도들은 이 마귀의 강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.